근데 성경책을 이제 이승민 선생님께서 선물해줘서 만화로 된 성경책 너무 어렵다 그래서 봤어요. 네. 아 근데 그 모세에서 제가 덮어버렸어요. 왜요? 모세가 처음인데요? 모세가 제일 재밌는 거. 모세가 맞아요. 제일 재밌는 거. 특이하네요. 모세에서 우리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에서 끝나는데 예, 예. 모세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왜? 너무 화가 나는 게 아니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한테 이제 다 배를 태우고 모세야 어서 다 배를 태우고 뭐 양과 가축 모세 뭐 양과 가축 모세 뭐 양과 가축 모세가 모세가 아니고 아니 모세 노아한테 그분한테 이제 다 그러잖아요 막 태워가지고 동물들 다 태워가지고 이제 떠나라고 아니 그러면은 저는 화가 나는 게 나머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억울하다 이거구나. 자비를 베푸셔야지 나 말만 듣는 그 노아한테만 기회를 주고 그 자기 말만 듣는 사람들만 그 감싸안고 나머지들은 다 버려버리고 이거 너무 좀 이기적 화가 나더라고 나는 그래서 이게. 덮었어? 그래서 본인을 버릴까봐 본인도 아니 그런... 나는 그래서 내가 와 이건 진짜 베스트셀러다 이러고 제가 덮어버렸죠 악보들의 실은 많이 본 거야 그러니까. 저는 아담과 이브에서 덮었어요 왜요? 아담과 이브 둘밖에 없었는데 네. 그러면 우리들이 다 그 자손인데 형제들끼리 예. 결혼하고 이거 엉망진창이 되냐 다 안 닮았어 안 낳고 우린 다 백인 뭐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그리고 나중에는 너무 자손들이 많으니까 많아 와 이거는 아니 동물의 왕국도 아니고 피라미드처럼 그대로 야 진짜 볼만하다 야 막 내가 아 도저히 모르겠어 나중에는요 그러면 이거 짚고 넘어갈까요? 네. 네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는데 예. 그게 해답이 다음 장에 나와요 예? 다음 장 안 봤네 안 봤어요. 거기까지 보다가 덮은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그 다음 장을 읽어보면 또 의문이 나오는데 그에 대한 관심에 대한 해답, 의심에 대한 해답이 그 다음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경책을 읽는데 딱 첫 장부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빨간 줄로 찍찍찍찍 한다는 거죠. 마지막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읽었는데 성경 딱 덮으니까 정말 새빨간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새빨간 거짓말. 그런데 네. 눈 한번 딱 감고 났더니 빨간 줄 친 건 진짜 진짜 사실 같다. 그렇게 믿어줬다는 거죠. 눈을 한번 감았어요. 네, 눈을 감았어요. 저 진짜 거기 모세 노아에서 딱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을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 버리고 가고 어떻게 이렇게 노아와 그 사람들만 들어갈까? 그러면 네. 그 다음 장을 오늘부터 읽는 거예요. 예예. 제가 끊었을 때 믿음 부족하네요. 첫 장에서